나 트랙터 알려줘. 트랙터? 뭐하게? 트랙터 운전해볼게. 운전? 트랙터 연습을 위해 뒷마당으로 향하는 두 사람. 땡기면 돼, 이렇게. 그리고 타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타야지. 그냥 타면 그럼 멋이 없잖아. 아, 그냥 타면 되지. 1단으로? 남편과 같은 농업대학에서 만나 6년 전 살림을 꾸린 민진 씨. 그동안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놓고 있었던 농사일을 새로 배워나가고 있는 중인데. 재밌다. 재밌지? 어, 재밌다. 어느새 다가와 그런 아들 내외를 바라보는 연춘 씨. 아니, 그런 거 됐고. 한참 동안 아내를 가르치던 세환 씨가 드디어 강습을 마치는데. 아들. 네? 나도 좀 알려줘라. 어머니요? 어. 오로판 있네? 응? 그래, 해보면 못 얻을까? 나도 해보고 하겠죠? 싶은데. 응. 타보세요. 타보라고? 무시오라. 오빠 올라가야지. 타시고. 연춘 씨에게 작동법을 알려주는 아들 세환 씨. 지금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새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꽤 시간이 필요했다. 오, 간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른쪽까지 오른쪽으로. 어, 어, 오케이.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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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케이. 느리다 싶으면 이제 엑셀로 조금씩 밟아가면서 아. 조정하면 돼요. 이야, 이거 재밌다.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일부러 트랙터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연춘 씨. 그때 남편 희원 씨가 그런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오는데. 중립 넣고. 중립 넣고. 뭐, 근데 이게 빼. 형을 하지마. 에이, 하지마 그거. 왜? 이거 해봐요. 어. 뭐야, 이거 뭐 우리 뭐야 이런 거 아무 걱정이 안 돼. 여보, 나를 방한 뚱수로 만들지 마. 재밌는데? 그리고 통쾌하고. 아, 새로운 것을 접하면 재미는 있어. 어, 어. 그런데 어.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어? 아들도 있지, 며느리도 있지, 나도 있지. 어? 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뭐 이거를 내.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일종 면허증 있어. 트랙터로 죽은 사람도 가끔 있어. 아, 그래? 그래. 걱정 많은 남편 때문에 끝나버린 아들과의 시간이 못내 아쉬운 연춘 씨. 세환 씨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쩐지 순식간에 서먹해진 기운이 가족의 곁을 맴돈다.